현재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인데 출제 가능성이 거의 9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점유권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를 한 문제 내요. 한 문제 내는데 어차피 낸다면요. 점유자 회복자에 대해서 문제를 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죠. 정리하면 되는 거죠. 일단 이런 문제입니다.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게 됐어요. 요 관계를 우리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라고 하고, 첫 번째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점유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만약에 임차인이면 임대차의 규정이 적용돼. 만약 이 사람이 전세권자면 전세권에 관한 규정이, 만약 이 사람이 유치권자면 유치권에, 다시 말하면 뭔가 권원에 의해서 점유하는 사람들은 다 해당 부분에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점유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만을 의미하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이 점유자를 임차인, 회복자를 임대인 이렇게 집어넣고 이해하시면 완전 뭐가 돼요? 삼천포가 되는 거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과정에서 과실이 발생했으면 어떨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고 악의에 의한 점유자, 폭력에 의한 점유자, 음비에 의한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다. 따라서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점유한 물건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지료나 차임을 뭐할 필요 없냐면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악의 폭력에 의한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으므로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야 하고요. 또 만약에 점유한 물건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지료, 차임을 뭘 해야 되냐면 지급해야 하고요. 유의하실 것은 만약에 악의 폭력 음비에 의한 점유자가 과실로 수취하지 못한 과실에 대해서는 대가라도 변상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퍼펙트합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이 멸실 훼손이 됐어요. 일단 둘로 나누게 되는데 멸실 훼손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다면 이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점유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이때는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책임을 어떻게 부담하냐면 선의이고 and 자주점유라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고요. 악이거나 또는 타주인 경우에는 이때는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and 또는이죠. 그죠? 그러니까 선의이고 자주유하지만 현존 이익입니다. 선이라 하더라도 타주면 뭐죠? 전부고. 자주라 하더라도 악이면 뭐죠? 전부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A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갑이 점유하고 있어요. 갑의 점유는 선이고 자주점인데, 문제는 이 건물이 갑의 소유가 아니라 실제로는 을의 소유였어요. 근데 어느 날 병이란 놈이 지나가다가 방화를 하는 바람에 요집 불나서 한라당 불타서 없어졌는데 다행히 갑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서 보험금을 얼마를 받았냐면 1억을 받았는데
실제로 손해본 건물 가치는 얼마냐면 1억 5천이었어요. 이랬을 때 점유자인 갑은 을에게 얼마를 줘야 됩니까? 1번 1억을 줘야 된다. 2번 1억 5천을 줘야 된다. 3번 줄 필요가 없다. 뭐가 답이? 네, 줄 필요가 없다가 답이다. 그죠? 왜냐하면 요 책임은 점유자의 고의 과실을 전제로 해요. 항상 조심하시는데 점유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뭐란 즉 책임이 안 지는 거예요. 병이 방아했다면 갑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뭐란 즉 책임을 안 져요. 그래서 한 푼도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만약에 갑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이때 갑은 을에게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제는. 그죠? 이때는 선이고 자주점이니까 어느 범위 내세요? 현전이익범이니까 얼마만 주면 되는 거죠? 1억을 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갑이 악이거나 타주면 전부니까 뭐죠? 1억 5천이죠. 다시 말하면 보험금 1억 원에다가 자기 돈 어떻게 해요? 5천만 원 붙여서 갑에게 뭐예요? 줘야 되는 거다. 이해되시죠? 이제 조심하시기 바라고. 근데 마지막으로 비용입니다. 최근에 연구서 잘 내는 것 같아요. 일단 비용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필요비와 유익비. 필요비는 뭐냐면 보존에 필요한 비용에서 보존비나 수리비를 말하고요. 유익비는 이익이 있는 비용에서 계량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고쳤으면 뭐죠? 필요비. 고치려고 하니까 손도 못 대겠어요. 그래서 최신식 보일러로 바꿨다면 계량한 거니까 뭐가 돼요? 유익비. 지붕이 새요? 새길래 뭐죠? 때웠어요? 수리비니까 뭐예요? 필요비. 지붕을 통째로 최신식으로 바꿨어요. 그럼 뭐가 돼요? 유익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조심할 것은 이 비용은 선의 점유자뿐만 아니라 악의 점유자도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필요비 유익비는 악의 점유자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하실 것은 이 비용은 언제 청구하냐면 반환 시 청구한다. 점유자는 필요비도 유익비도 언제 청구합니까? 반환할 때 청구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필요비는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는데 조심할 것은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뭐냐면 그럼 오히려 필요비는 악의 점유자가 청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점유자가 선이면 뭘 하게 돼요? 과실을 수취하게 되잖아요. 근데 과실을 수취했으면 통상의 필요비를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니까 필요비는 오히려 누가 청구하는 거예요? 악의 점유자가 청구하게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익비에 대해서는 항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만 청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청구를 받으면 회복자 입장에서는 지출 비용이나 또는 증가액 중에서 아무거나 회복자가 선택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누가 선택하죠? 회복자. 자, 이런 얘기입니다. 노숙자예요. 노숙자인데 제가 살 집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무단으로 남의 집 미분양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다가 살고 있었어요. 점유자죠. 근데 제가 살고 있다가 뭐하게 됐어요? 두 달 만에 쫓겨났다면 악의에 의한 점유자, 음비에 의한 점유자니까 과실수취권이 없으므로 차임을 두 달치를 뭘 해야 돼요?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살면서 만약에 필요비를 지출했다면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악의 점유자도 뭘 청구할 수 있어요?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노숙자인 제가 살면서 보일러를 최신식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개량한 거니까 유익비잖아요. 또 감정평가 받아보니까 현존 가치가 얼마냐면 80만 원으로 평가되고요. 제가 얼마 들였냐면 100만 원을 들였거든요. 근데 기존에 있던 보일러는 얼마짜리였냐면 30만 원짜리였어요. 그러면 30만 원짜리인데 지금 현존 가치가 얼마예요? 80만 원이면 증가액은 얼마인 거죠? 50만 원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회복자 입장에서는 지출 비용인 100만 원이나 증가액이 뭐죠? 50만 원이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지급하면 되니까 바보가 아닌 다음에서 얼마만 주겠어요? 50만 원만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러한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은 뭐에 대해서만요? 유익비에 대해서만 그런 거고요. 필요비에 대해서는 상환 기간을 뭐할수 없어요? 허용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했죠, 그죠? 자, 했어요. 교재는 안 읽어볼 겁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연습. 저번 달에 했던 것 같은데. 갑이라는 사람이 돼지 농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30마리를 키운다. 근데 을도 이웃에서 돼지 농장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을의 농장에 있던 암돼지 한 마리가 기어서 어떻게 해요? 기어서 갑의 농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갑은 을의 암돼지를 뭐 하게 된 거죠? 점유하게 된 거고요. 지가 들어왔으니까 갑은 을의 돼지인지 몰라요. 그럼 뭐죠? 선이고 뭐예요? 무과실인 거죠. 자, 그래서 열심히 사료를 먹여서 키웠는데 요 암돼지가 새끼를 뱄어요. 새끼를 몇 마리 냈냐면 돼지 새끼를 12마리를 낳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흐뭇해서 기분 좋았는데 을이 나타난 거죠. 을이 나타나서 갑에게 어떤 욕을 하냐면 첫째, 암돼지는 내 거니까 암돼지를 반환해 달라고 하네요. 이때 갑은 을에게 암돼지를 돌려줘야 되나요? 돌려줄 필요가 없나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암돼지는 동산이죠? 갑은 점유하고 있는데 선이 무과실이죠? 그럼 혹시 요 갑이 암돼지를 선의 취득한 거 아닌가요? 만약에 선의 취득한 것이라면 갑은 을에게 암돼지를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선의 취득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선의 취득했어요? 안 했어요? 갑자기 어떻게, 당연히 돌려줘야 되겠지 했는데 갑자기 선의 취득한 거 아닌가? 그러면 이게 헷갈리잖아요. 아까 우리가 선의 취득할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선의 취득은 공신의 원칙이고 공신의 원칙은 거래의 안전을 보하는 제도다. 따라서, 그죠? 선의 취득 인정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거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아까 제가 기어 들어온 게 중요하죠? 지가 들어온 거예요. 뭐가 없어요? 거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갑은 아무리 선이 무과하시더라도 이 암돼지를 뭐 하지 못해요? 선의 취득하지 못하므로 암돼지를 뭐죠? 반환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을이 내 돼지가 난 새끼니까 새끼 돼지도 가져가겠다고 막 방방 떠요. 새끼 돼지 돌려줘야 돼? 돌려줄 필요 없어요? 돌려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새끼 돼지는 과실이고 선의 점유자는 뭐가 있어요? 과실 수취권이 있으므로 수취한 과실을 뭐할 필요 없죠?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새끼 돼지 뭐할 필요 없어요?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암돼지를 으리 끌고 가는 거죠? 갑이 열받은 거죠. 야 인마, 그 돼지가 얼마나 많이 처먹었는지 알아? 사료값 내놔. 갑이 을에게 사료값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 그죠? 요거죠. 자, 사료값은 뭐죠? 필요비입니다. 왜요? 안 먹으면 뭐죠? 뒤지니까. 그죠? 보존비인데. 지금 을이 뭘 수취했습니까? 갑이 뭘 수취했습니까? 과실을 수취했으므로 통상의 필요비를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료값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해요? 암돼지는
돌려주고 새끼 돼지는 갑이 갔대. 뭘 청구하지 못해요? 사료값은 청구하지 못한다. 이게 공평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기어 들어온 게 만약에 숫돼지예요? 그러면 숫돼지가 새끼 날 일은 없잖아요. 숫돼지는 뭐죠? 돌려주되 뭐는 받을 수 있어요? 사료값은 받을 수가 있다. 뭐예요? 선악불문하고 이런 거잖아요. 하나 더 예를 들까요?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있는데 자꾸 옆집 닭이 우리 집 마당에 와가지고 아침마다 달걀을 낳아요.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자, 달걀은 과실이잖아요. 근데 제가 옆집의 닭이라는 말은 남의 닭인지 뻔히 어떻게요? 알고 있으니까 악의 점유자니까 과실 수취권이 없죠. 따라서 달걀을 뭐 하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반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닭이 저도 몰랐는데 우리 집 닭장에서 몰래 들어가서 그동안 달걀을 낳았대요. 그건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저도 몰랐다. 선의의 점유자는 뭐가 있어요? 과실 수취권이 있으므로 수취할 것을 뭐죠?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뻔히 알고 있으면 악의 점유자니까 달걀 뭐죠? 돌려줘야 되는 거고, 나도 몰래 모르는데 이놈이 와서 뭐죠? 달걀을 놨다면 악의 점유자니까 뭐죠? 아, 선이니까 뭐죠? 달걀을 먹어도 되는 거죠. 끝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이제 소유권을 가요. 나머지 것들은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소유권의 의의,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소유권인데, 이 소유권의 개념에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법적 성질이잖아요. 교재 법적 성질에 보시면 주의할 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해볼게요. 주의할 점은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물건이 아닌 채권은 소유권의 객체 될 수가 없다. 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 입주권, 그러면 권리죠? 물건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것은 뭐가 될 수 없어요? 소유권은 개체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습관적으로 내가 아파트 입주권의 소유자야 이런 말을 쓰기 때문에 이게 은근히 잘 틀려요. 소유권의 개체는 뭐여야 돼요? 물건이어야 되고, 권리는 뭐가 될 수 없어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소유권 제한 의미 없고 부동산 소유권 의미 한번 읽어보시되 한 장을 넘겨보시면 439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주위 토지통행권이 나옵니다. 아마 오늘 시간 관계상 요 주위 토지통행권까지만 할 것 같네요. 그죠? 첫 번째 이제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나온 거죠. 정리를 해보면 자 이런 문제입니다.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이런 땅 우리가 보통 맹지라고 하죠. 그죠? 어쩔 수 없이 말 그대로 주위에 토지를 통행할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합니다. 자, 어디로 다니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아주 추상적입니다.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로 통행하라고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방법으로 다녀야 되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통행하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는 원칙적으로 뭘 해줘야 되냐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민법 규정 여기다 살펴보실 건데 이 주위 토지 통행권이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는 은근히 흔하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 도심지는 괜찮은데 조금만 이 교외 지방으로 가게 되면 지적도 발급받아 보면은 땅이 구획만 되었지 지적도 상에 길이 없는 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제로 길 없이는 뭐 할 수 없어요? 살 수가 없으니까
가보면 다 뭐가 있어요? 길이 있는데 그런 길들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 뭐죠? 주위 토지 통행권이고요. 그러니까 흔하다는 얘기고 또 과거에는 별 문제 없이 잘 살아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 의식이 강해지면서 재판도 굉장히 많고요. 다툼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는 편입니까? 출제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도 이제 판례 가지고 이제 살을 붙이는데 첫째,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려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가능한지 구별 불가능한지 판단 기준이 필요할 텐데 우리 판례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게 무슨 문제냐면 거꾸로인 경우가 있어요. 지적도상으로는 길이 있는데 누가 거기에다가 축사를 만들어 놔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때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이 된다. 다시 말하면 형식상의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로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로 따진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두 번째 불가능해야 돼요. 따라서 좀 더 편리하다, 좀 더 지름길이단 이유만으로는 주위 토지 통행권은 인정될 수가 없어요. 보통 이제 TV에 이제 그 뭐죠? 땅 주인이 못 다니게 막아서 마을 주민들이 미치고 팔딱 뛰겠다 이런 거 가끔 나오는데 보통 이제 그런 프로 보면 마지막 결론 가면 뭐가 나오냐면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 프로들이 가만 들어보면 마을 주민들이 호소하는 게 뭐냐면 땅 주인이 못 다니게 막아서 불편에 미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땅 주인이 못 다니게 막아서 뒤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좀 더 편리하다, 좀 더 지름길이다는 이유만으로는 뭐가 인정되지는 않아요?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땅 주인이 마을 주민을 못 다니게 막은 것은 뭐예요? 정당한 것이니까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불가능해야 되므로 추후에라도 나중에 공로가 개설이 되면 기존의 주위 토지 통행권은 뭐하게 되냐면 소멸하게 됩니다.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그런 프로 보면은 땅 주인 인터뷰를 따는데 땅 주인 이렇게 변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는 길이 없어서 요 땅으로 다녔지만 지금은 길이 새로 났다. 그래서 내가 막았다. 그러면 땅 주인이 뭐죠? 정당한 거다.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길이 만들어지게 되면 기존의 주위 토지 통행권은 뭐하게 돼요? 소멸되기 때문에 땅 주인은 못 다니게 뭐할 수 있어요?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장소와 방법에 대해서는 추상적이긴 하지만 규정이 있는데 도로폭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도로폭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결정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은 주위 토지 통행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미래 용도는 뭐 하지 않냐면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뭐만 가지고요? 현재 용도만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래서 맹지 같은 구입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겁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땅이 여기는 갑의 땅, 여기는 을의 땅이란 말이죠. 근데 을의 땅이 뭐죠? 맹지 갇힌 땅인데 이 땅이 밭이에요. 그러면 을은 밭을 경작하기 위해서 갑의 땅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통행할 수가 있고요. 갑은 을이 못 다니게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을이 밭을 밀어버리고 전원주택을 신축하려고 공사 차량이 들어가려고 하면요.
갑이 못 들어가게 뭐할수 있냐면 막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유토지토지권은 뭐만요? 오로지 현재의 토지 용도를 가지고만 인정되는 거예요. 전원주택을 짓겠다라는 미래 용도는 뭐예요? 고려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갑은 공사 차량 진입을 뭐 할 수 있어요? 막아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땅 사가지고 집 짓려고 할 때 땅 주인이 아유 우리가 뭐 벌써 30년째 다니고 있는데 뭘 걱정해 이런 말 믿고 땅 샀다가 건물 못 짓고 큰 코 다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분쟁이 발생하고 우리 갑이 못 다니게 막으면 어떻게 해요? 건물을 지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땅 지으려고 하면 먼저 갑을 만나가지고 내가 나중에 공사 차량이 지나가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확인하고 그 이용관계를 확립한 후에 땅을 구입하셔야 되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보상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자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금반원의 원칙입니다. 신의 칙상이 인정되는 뭐죠? 금반원 원칙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을이 그동안 밭을 경작하기 위해서 갑의 땅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이 수십 년 동안 을에게 보상해 달라고 한 바가 없는데 새삼스레 갑이 을에게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 칙상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의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를 말하고요.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를 특별히 뭐라 그러냐면 무상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고요.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분할 일부 양도로 인한 무상 주의 토지 통행권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누구한테만요? 직접 당사자 간에만. 자, 이런 얘기입니다. 도로가 있고요. 한 필지 토지인데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였어요. 근데 갑과 을이 이 땅을 어떻게 잘랐냐면 요렇게 잘랐어요. 분할을 했거든요. 그러면 갑은 요렇게 땅을 자르게 되면 을의 토지가 맹지가 됨을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예상할 수가 있으니까요. 을은 갑의 땅을 당연히 다닐 수가 있고 이때 갑은 을에게 무엇도 청구하지 못해요? 보상도 청구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고요. 일부 양도도 마찬가지겠죠.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 갑의 단독 소유인데 갑이 요렇게 잘라서 을에게 뭐죠? 양도를 했어요. 일부 양도죠. 그러면 요렇게 땅을 자르게 되면 을의 땅이 맹지가 됨을 충분히 뭐죠? 예상할 수가 있으니까 을은 갑의 땅을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다닐 수 있고 이때는 뭐 할 필요 없어요? 보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조심할 것은 이러한 무상주의토지토지권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을이 이 땅을 병에게 양도했다면 이때 갑은 병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도로가 있고요. 땅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갑의 땅, 여기는 을의 땅, 여기는 뭐죠? 병의 땅이에요. 근데 병의 땅이 지금 맹지, 갇힌 땅인데 을의 땅은 을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고요. 갑의 땅은 빈 공터예요. 그러면 병은 을의 땅으로 다녀야 돼요? 갑의 땅으로 다녀야 돼요? 갑의 땅으로 다녀야 되겠죠. 어디로 다니니까요? 손해가 거전 뭐 적은 뭐죠? 장소로 다니는 거니까. 무슨 말 하시겠어요? 다시 한번요. 이 땅이 맹지인데 이 땅은 을이 뭐하고 있어요? 거주하고 있고 갑의 땅은 뭐죠? 공터라면
어디로 다니는 게 손해가 가장 적은 거예요? 갑의 땅으로 다니는 것이 적은 거니까 이때는 뭐죠? 갑의 땅으로 다녀야 되겠죠. 동의하시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표정이 이렇게 어두워요. 당연한 얘기잖아. 근데 다시 한번 도로가 있고요. 땅이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있고 요 땅은 갑의 땅이고 요 땅은 을의 땅. 요 땅이 뭐죠? 한필지 땅이었거든요. 그러면 맹지가 없죠? 그죠? 맹지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을이 요 땅을 잘라가지고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럼 뭐한 거죠? 일부 양도한 거죠? 그래서 병의 땅이 뭐예요? 맹지인데. 을의 땅에서 을이 거주하고 있고 갑의 땅이 공터예요. 그럼 이때 병은 갑의 땅으로 다녀야 돼요? 을의 땅으로 다녀야 돼요? 이때는 뭐죠? 을의 땅으로 다니는 거다. 다시 말하면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에는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땅으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의 땅이 뭐라 하더라도요? 공토라 하더라도 이때는 누구 땅으로요? 을의 땅으로 다녀야 되고요. 이때 을은 병에게 무엇도 청구하지 못해요? 보상도 청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병이 이 땅을 정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정은 을의 땅으로 다녀야 돼요? 갑의 땅으로 다녀야 돼요? 갑의 땅으로죠. 자, 왜냐하면 요 무상주의 투자용권은 누구한테만요? 직접 당사자 간에만, 을과 병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 정에게는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으니까. 다시 일반 원칙에 따라서 어디로 다닐지는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로 뭐죠? 단위가 되니까 갑의 땅이 공터라면 어디로요? 갑의 땅으로 다녀야 되고 더 이상 을의 땅으로 뭐할수 없어요? 다닐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 정도 우리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뭐죠? 소유권의 취득이죠. 다음 주에는 좀 물권법 빨리 나가면은 아마 채권법까지 좀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정리하고 다다음 주에 뭐죠? 기출문제 풀어봅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